소개, 또 면접 이런 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잖아요. 그럴 때는 사실 내용보다는 이렇게 들리고 보이는 이런 표현, 비언어적인 거라고 하는데 이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더 중요하다.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, 청중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짧은 스피치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용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뭐 한 시간을 발표한다, 뭐 두 시간 스피치를 한다, 이런 상황이 생기신다면 다시 청중들은 여러분의 내용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시겠죠? 그리고 이게 스피치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요. 얼굴을 보고 하는 대화랑 그리고 목소리로만 하는 대화, 그러니까 전화로만 하는 대화, 어떤 게 더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으세요? 그렇죠? 눈을 보고, 얼굴을 보고 하는 대화가 더 잘 된다고 느껴지실 겁니다. 그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알아들었는지, 눈빛이 어떤지, 뭐 눈썹은 어떻게 움직이는지, 손은 어떻게 하는지, 고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봐야 소통이 잘 이루어지잖아요.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스피치라는 것이 청중에게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과 호흡하고 공감하려면 여러분들의 자세 같은 것도 굉장히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지금 이렇게 알버트 메라비안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? 네. 자, 그러면 목소리 하면요. 좀 세분화할 수 있어요. 세분화. 어떻게 세분화할 수 있냐면, 목소리 크기, 그죠? 발음, 또 억양, 속도. 요즘 말 빠른 분들 정말 많죠. 그리고 뭐 강약, 톤 굉장히 많습니다. 이 목소리 부분도 여러분들 요즘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자세는 좀 더 세분화하면 뭐 인사 자세라든지 아니면 서 있는 자세 혹은 뭐 제수처 그리고 시선 처리 어디를 보고 말하느냐 그리고 너무 경직된 표정 또 안 좋겠죠? 표정 네, 이런 것들 뭐 옷차림도 될 수 있고요. 굉장히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